자,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과 같은 탄화수소의 분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틸렌이라고 하면 C 두 개, H가 네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프로필렌이라고 하면 C 세 개, H가 네 개. 부틸렌이라고 하면 C 네 개, H가 여섯 개. 4, 2, 3은 6, 4. 그죠? 2, 4, 8. 맞죠? 그죠? C2H4, C3H4, C4H6,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과 같은 탄화수소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CMHN 탄화수소를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사슬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슬 모양. 이거는 먹이 사슬처럼 호랑이는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펼쳐져.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면 호랑이는 늑대를 잡아먹고, 그죠? 그다음에 여우를 잡아먹고, 늑대는 우리가 무엇을 잡아먹는가? 그죠? 늑대는 우리가 양을 잡아먹고, 그죠? 양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라고 볼까요? 무엇을 잡아먹고, 여우는 쥐를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사슬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고리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리 모양이다. 사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죠? 사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칸 계열이 있겠죠. 그죠? 알칸 계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알켄 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켄계. 이것은 우리가 알킨 계열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킨계. 자, 고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죠? 고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단일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클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기할까요? 그죠? 하나는 벤젠 고리, 벤젠 핵을 가지고 있는 물질, 그죠? 벤젠, 핵을 가지고 있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일, 이것은 우리가 이중결합하고 이중결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일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죠? 단일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칸계의 일반식은 CNO, HENO에다가 더하기 1이 되겠다. 알켄계의 일반식은 CNO, HENO가 되겠다. 알킨계의 일반식은 CNO, HENO,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일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CNO, H가, CNO, H가 뭡니까? E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벤젠 핵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벤젠 핵은 간단히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벤젠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알칸 계열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물질이 CH4가 되겠죠. 그죠? C2H가 6, C3H가 8개. 이와 같은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다. 알켄계 같은 경우에는 CNHN을 만족시키니까 C가 한 개일 때 H 개수는 2개가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C 2개가 될때 H가 4개가 되는 것이다. C 3개가 될때 H가 2, 3은 6.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속 파생되어 있는 물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킨계 같은 경우에는 CNHN-2가 되니까 C가 한 개일 때 H가 제로가 된다. 이와 같은 물질들은 없어요. 그죠? 이와 같은 물질들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물질이 자, C가 두 개일 때 H 계수가 몇 개가 된단 말입니까? 두 개를 이 4에서 2를 빼니까 H가 두 개가 되는 것이다. C가 세 개일 때는 H가 몇 개가 되는 것이 네 개가 되는 것이다. C가 네 개일 때는 H 계수가 여섯 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쭉 파생이 되어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칸 계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이 알칸계를 다른 말로 파라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라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핀계. 자, 이것을 우리가 알켄 계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올레핀계라고 부릅니다. 올레핀계. 올레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킨계는 제일 먼저 나오는 물질이 이것이 우리가 아세틸렌이 되기 때문에 알킨 계열을 우리가 아세틸렌 계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세틸렌. 아세틸렌 계열이다. 아세틸렌계.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한다. 자, CNHN. 단일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프텐계라고 부릅니다. 나프텐계. 나프텐계.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 벤젠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방향족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방향족계. 방향족 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탄소가 두개 같은 경우에는 코리로 형성을 지울 수가 없죠. 탄소가 세 개인 경우에 H가 6개가 됩니까? 그렇죠? 탄소가 네 개인 경우에는 H가 8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탄소가 예를 들어서 6개인 경우에는 H 개수가 12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중간에 탄소가 5개인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가 3개가 되니까 탄소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여기에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 물질을 읽을 때 앞에다가 단일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CNHN 이 계열을 우리가 읽을 때는 시클로라고 하는 용어를 붙입니다. 시클로. 시클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시클로프로판이다. 시클로부탄이다. 시클로 핵산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C6H 12개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H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그죠? H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자, 이러한 모양을 핵산, 시클로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클로 뭐라고 읽는다 했습니까? 시클로 프로판이다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시클로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 시클로 핵산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시클로 핵산이다. 자, 벤젠핵을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탄소가 6개 이렇게 결합이 됐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요 꼭지점에 H가 한 개씩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C6H6, C6H6 이것을 우리가 벤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젠 핵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방향족 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C가 두 개가 되고 H가 여섯 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올레핀 계열, 알켄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올레핀 계열이다. 그죠? 올레핀 계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5번 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 탄화수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탄화수소에서 일반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서 적외선, 그죠? 흡광 특성. 적외선 흡광 특성을 이용하는 분석법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FID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화 검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OMD라고 하는 것은 OMD로 보면 OMD 여기에서 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PI, 옵티컬, 그죠? OPTI, 영어가 여러분들께 OPTICA, 옵티컬, OPTICAL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옵티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광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학. 자, 여기서 흡광자. 이것은 빛광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광자입니다. 빛광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외선 흡광 특성을 이용해서 가스 누출 검지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OM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OMD라고 이야기를 한다. 가스를 분석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FID라고 하면 수소이온화 검출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거는 불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가스를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옵티칼이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